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의 보초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생각이 정찰위성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테란의 똥가루 뿌리기 기술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설명하는 거고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자면은 우리 인류는 우주를 보면서 가장 먼저 군사적인 이용을 생각하는 악의 화신들이었기 때문에 1940년대부터 나치 독일은 이미 로켓에 유인 우주선을 실어 날린 다음에 대기권을 탄도 비행하면서 덕을 정찰하고 돌아오는 정찰기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냥 페이퍼 플랜이었지만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은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주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연맹일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빠르게 접근했던 것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걸 일으켰죠.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궤도상에 띄운 겁니다. 서방 세계가 스푸트니크에 경악한 것은 자신들이 인공위성 개발 경쟁에서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인공위성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가면 어떡하지? 저 인공위성이 갑자기 핵무기를 떨구면 어떡하지? 서방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련은 당시 발사체인 I-7 로켓을 곧바로 ICBM으로 개조해서 핵무기를 장착했죠. 인공위성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군사용, 정찰용 위성 프로젝트들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잘한 게 뭐죠? 쇼미더머니. 이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천재 수학자들과 공학자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0년 만에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우주인을 달에 보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이제 드디어 고성능의 정찰위성을 궤도상에 띄울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광각렌즈를 가진, 그러니까 대형 카메라를 가진 물건을 유일한 정찰수단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성능을 가지려면은 엄청나게 체급이 크고 무거워야 돼요. 이런 걸 궤도상에 올려야 됐었습니다. 당연히 발사체가 크고 추력이 커야 되는데 마침 아폴로를 달에 보냈던 세턴5 로켓은 굉장히 추력이 거대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제대로 된 정찰위성들을 날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소련이랑 미국이랑 광학정찰위성들, 그러니까 카메라 가진 물건들을 갖다가 많이 배치해서 올렸는데 이게 당시 기술로는 아무리 렌즈가 크고 본체 성능이 좋아도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필름을 회수해야 됐었거든. 당시 디카가 없었으니까. 그럼 회수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결국 쏘아올렸던 정찰위성을 추락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 내가 원하는 곳에 추락시켜가지고 자네를 막 헤집어 엎어가지고 필름을 찾아내는 게 유일한 회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찍고 싶은 표적이 있어. 그럼 위성을 계획하고 제작하고 날리고 찍고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달 이상, 수개월씩 걸립니다. 그리고 너무 비쌌죠. 위성 하나 날리는데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일회용으로 써먹어야 됐었으니까요. 나중에는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인공위성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필름을 담은 캡슐만 회수지점으로 추락시켜주는 걸로 약간 타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단점은 여전했어요. 캡슐 자체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호로로로로 불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잘못 떨궈가지고 캡슐이 엉뚱한 지점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최초의 발사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여전히 또 정찰을 해주려면은 내가 원하는 표적이 있어. 그럼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 상공을 지나가는 궤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구를 몇 바퀴씩 돌면서 궤도를 수정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사진 한번 받아보는 데까지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앞다퉈가지고 70년대부터 사진과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원시적인 형태의 3G 통신을 구축합니다. 카메라 역시 기존의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전자광학 체계, 즉 디카가 도입돼가지고 촬영한 것을 곧바로 디지털 데이터화해가지고 지상으로 쏴주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해서 정찰위성이라는 장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에처럼 저용량의 관측 데이터들을 갖다가 간간히 받아보는 수준에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센서의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거나 혹은 사진이나 영상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찰위성의 종류는 197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섯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처럼 광학체계나 전자광학체계를 가지고 지상을 정찰하는 광학정찰위성이라는 분류입니다. 단점으로는 구름이 끼거나 혹은 밤인 경우에는 촬영이 조금 곤란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히오 시리즈 위성이 대부분 광학정찰위성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절찰리에 쓰이고 있죠. 두 번째는 합성계구 레이더나 역합성계구 레이더를 가지고 지상이나 혹은 해상을 정찰하는 그런 위성입니다. 레이더 전파를 지상에 쏴서 반사된 레이더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이거를 지우개도장을 음각으로 딱 찍듯이 찍으면 지형 정보와 동시에 그 지형 위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혹은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맵 형태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시간으로 영상화까지 할 수 있죠.
소련은 여기서 한 발을 앞서 나가가지고 대형 일루미네이터, 즉 미사일을 유도해줄 수 있는 조사기를 단 정찰위성을 날려가지고 아예 해상에 떠있는 적함을 추적함과 동시에 지상에서 발사된 대함미사일을 인공위성이 유도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물건도 엄청나게 날려댔었습니다. 세 번째는 적외선 정상 정보를 제공해주는 위성입니다.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혹은 밤인 경우에도 굉장히 뚜렷한 해상도의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광학 정찰위성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열을 내뿜는 물체랑 안 내뿜는 물체를 정확하게 구별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적의 장비인지 혹은 디코이나 가짜 기만 더미인지 이것까지도 전부 다 구분해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이걸 높은 고도인 정지궤도쯤에 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의 지표면을 동시에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해상도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열을 계속 감지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도의 열은 당연히 감지가 될 수 있겠죠. 넓은 지역에 대한 탄도탄 발사를 경보해 줄 수 있는 탄도탄 감시 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지궤도를 날고 있는 10m급 해상도를 가진 미국의 DST 위성이 대표적이죠. 네 번째는 신호정보 수집 위성입니다. 저게 무선통신이나 레이더 전파들을 포착해서 수집하는 용도의 정찰위성이죠. 통신감청위성도 이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정보 수집 위성이 통신감청위성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게 무려 10m급의 초대형 패시브 안테나를 가지고 활동 중인 미국의 트럼펫 시리즈 위성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려 이나 나가죠. 다섯 번째는 복합 정찰 위성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센서가 고성능화되고 크기가 줄어들면서 한 개 위성에 두 개 이상의 센서를 달아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는 용도죠. 가장 흔한 방식이 광학 정찰 체계랑 적외선 정찰 체계 둘 다를 가지고 있는 EOIR 정찰 위성들이 있죠. 광학 정찰 위성이 밤이 되거나 혹은 날씨가 안 좋으면 사진 촬영이 조금 제한되니까 그때는 적외선 센서가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수 정찰 위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핵실험 감시 위성들이 있는데요. X선 센서 혹은 감마선 센서들을 갖다 수십 개씩 구형으로 이어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위성이죠. 대표적으로는 벨라 시리즈 위성이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장점 세 가지랑 단점 세 가지를 따져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요격이 어렵습니다. 정찰 위성들은 대부분이 고도 100km 이상, 속도는 마하 20에서 30에 달해요. 이걸 요격하려면은 ICBM을 요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 ICBM 요격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개가 있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ICBM을 요격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군사 선진국들조차도 말이죠. 두 번째는 감시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일반적인 정찰기의 고도보다 100km 이상 훨씬 더 높이 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점 세 번째는 채공 시간이 가장 뛰어나죠. 일반적인 정찰기들은 막 오래 떠 있어봐야 9시간이 전부인데 글로벌호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떠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찰 위성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 궤도상에 떠 있고 오래 쓰면은 10년 이상까지도 쓸 수가 있죠. 현재 공중에 떠서 다닐 수 있는 정찰 수단 중에서는 가장 임무 시간이 깁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정찰기들은 임무 지속 시간은 짧아도 어쨌든 정비를 해주고 또 연료도 채워주면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찰위성은 한번 띄운 상태에서 다시 복귀를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복귀라는 것은 결국 추락이죠. 근데 왜 정찰위성들이 일반적인 인공위성에 비해서 훨씬 더 수명이 짧느냐? 바로 궤도 수정을 자주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찰위성은 일반적인 인공위성이랑 똑같이 제한된 연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궤도 수정을 훨씬 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궤도 수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민덕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무지성으로 목표 지점까지 냅다 추진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지성 추진식으로는 궤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정찰하려는 지점을 통과하는 궤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전체 궤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는 궤도 수정할 때 최원점, 최근점, 각도 수정점에서 정확하게 연료를 분사해줘야만 최소한의 연료 분사만으로 궤도 수정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인공위성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고 싶으면은 지구를 몇 바퀴씩 돌면서 그 최적의 분사 지점에서 찔끔 분사하고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찔끔 분사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정말로 다급한 정찰권이다. 그러면은 해당 궤도 수정점에서 한 번에 연료를 분사해가지고 궤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제한된 연료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이 떡락하겠죠. 게다가 충분한 해상도를 확보하려고 고도를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락하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라도 가속해주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게 소련의 대함미사일 유도용 정찰위성입니다.
최대 수명이 고작 45일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사일을 유도해 주려면은 조금이라도 전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치고는 굉장히 낮은 고도로 비행해야 됐었어요. 게다가 적함의 궤도에 알아서 맞춰가지고 궤도를 짜줘야 됐다 보니까 심각하게 많은 연료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소련은 근성 있는 나라라 가지고 이런 위성을 45일마다 하나씩 날려대는 걸로 대응했었습니다. 역시 냉전 시대는 미친 시대였어요. 단점 두 번째, 정확도를 요구하는 정찰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 정찰 위성 제외하면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찰 위성들은 LEO, 즉 지구 저궤도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충 한 160에서 300km 언저리쯤에 쫙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곳을 보려면은 궤도 수정 이후에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잖아. 잠깐밖에 못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지점을 지나치면은 지구를 다시 한 바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 정찰하거나 지속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점 세 번째, 비싸고 아무나 못 써요. 정찰위성은 고가예요. 아무리 작은 소형위성도 단가는 50억부터 시작하고요. 발사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작을수록 수명도 훨씬 더 작겠죠. 그렇다면 좀 큰 걸로 가면 가격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4.15 사업에서 발사하려는 군사정찰위성은 약 긴급 체급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 발사할 때마다 발사체값 포함 2,4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인 정찰위성도 있긴 해요. 2000년 발사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약 1000급의 말도 안 되는 체급을 가지고 있고 발사체값이랑 위성값 포함해서 약 15조 원이라는 토 나오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이지스함 10척분의 가격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해당 위성은 놀랍게도 이나 발사되었습니다. 뭐 돈이 있다고 다 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기술이 발달한 일부 국가만이 자체적으로 자국의 군사위성을 쏠 수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들 국가랑 일단 친구를 먹은 상태에서 군사적인 특별한 배려를 받을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만 돈을 주고 야 내 것도 좀 쏴줘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받아가지고 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에 탑재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해당 위성의 여러가지 기밀 정보들을 갖다가 대신 발사해주는 나라에 넘겨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군사보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동맹이라고 해도 자국의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인 정찰위성 정보를 쉽게 이렇게 제공해준다는 게 상당히 깨름칙한 일이긴 해요. 정찰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를 신청해주신 분은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